줄게. 근데 이거 먼저 먹어. 이거 뭐야 이게? 충격적인 소식으로 이신혁아 여름맞이 다이어트 앞으로 3끼를 다 고구마 100g, 닭가슴 100g, 야채, 샐러드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처음에 와 3끼라 어떻게 1-2주 동안 먹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켓컬리에서 맛있다는 닭가슴살을 또 찾아가지고 보니까 제 원래 아침보다도 더 푸짐한 것 같아요. 짠, 이거 쓰잖아. 왜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다이어트냐 식단을 지키는 이유고, 아이를 낳고서 한 번은 라인을 잡아주려고 홈트를 좀 했어요. 식단을 병행하지 않으니까 말짱 보름목이더라고요. 고구마 진짜 맛있는 고구마. 맛있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내가 오늘 뭐 먹을지 고민을 1도 안 해도 되는 어떤 심적인 안정. 그리고 아침 기준으로는 이게 훨씬 더 제가 먹던 것보다 더 푸짐해.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아니야, 나는 너의 친구야. 아니야, 엄마 맞는데 컨셉이지. 아빠? 응? 어쩔 수 없지. 맛없다. 포도. 이거는 건포도 어쩌면. 맛있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맛있게. 쓰다. 아우 쓰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이거? 너는 96g에 엄마 고구마란 말이야. 껍질까지 먹어야 돼. 아까우니까. 근데 맛있어? 박수. 여기 있네, 여기. 그렇지. 맛있다. 박수. 아, 아빠 박수 안 치네. 고구마를 찾고 있죠? 고구마? 어때? 와, 박수. 내 것도 더 커야겠다. 얘가 뺏어 먹었기 때문에 리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고구마거든요. 우리 반반씩 나눠 먹자. 이거 내 거, 이건 네 거. 줄게. 근데 이거 먼저 먹어. 이거 뭐야 이게? 알았어. 아주 맛있는 건 기똥차게 알아요. 아 벌써 근데 배부르다. 없어 없어. 없는데? 없어. 고구마 다 먹었어. 이따가 맛있게 또 짜줄게. 없다는 걸 딱 확인시켜줘야지 그 다음 음식으로 잘 넘어가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 친구도 무한정 고집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해. 고구마를 30분 정도까지 푹 쪄주면 고구마가 그냥 녹는 고구마가 되더라고요.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고구마로 탄생하게 됩니다. 물 뒤에도 숨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소중한 0.5g을 떼줬다. 줄까? 닭가슴살을 자꾸 제 걸 뺏어 먹네. 맛있다. 너가 최대한 집어먹어. 어디가 버리고 있어? 여기 있나? 어딨지? 풀 어딨지? 간질간질 닭가슴살.
뭐지? 먹고 얼른 저기 씻고 양치하고 어린이집 갔다 오자. 어린이집 모습에 한 2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꿀이더라고요. 전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지난해 이제 수업일 수 다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헬스부에서 채울 예정입니다. 신여 브이로그 갑니까? Let's do this. 어? 어디 갔지? 저도 이제 킹카 시절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킹카들이 이제 신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킹카 시절에 아, 내 눈에 안 보이면 남들 날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충격을 받았죠. 나는 못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날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닭가슴살 100g 다 먹으려니까 끝에는 약간 밀리네. 까치가 어떻게 해? 까치 어떻게? 응, 그치? 까! 너이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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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냠냠냠 주자. 토끼 냠냠냠. 응? 토끼 어딨지? 응? 여기다! 냠냠냠! 이거 먹고 귀 잘하자. 떨어뜨려가지고 귀가 실종됐어요. 이거, 이거 먹어. 여기 있네.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뭐예요? 보셨죠? 내가 주는 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려주네. 어디 갔지? 자꾸 장난을 거는 거 보니까 저한테.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야, 있네요. 야! 귀다. 봐봐. 많이 먹었나 볼까? 어 배부르네. 이제 그만 먹자 이제. 근데 고생했다 준야. 수월하게 이걸 세 끼나 해. 똑같은 메뉴를 먹으라고? 내 눈앞에 지금 식빵이 보이는데?